예, 이번에 오키나와에 한번 가보니 이렇게 35커피라는 것을 팔고 있었습니다. 35커피라는 무슨 이제 오키나와 특산 그 커피인데요.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은 산호를 이용해서 로스팅해서 원두를 추출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뭐 이제 공장에 가보거나 공부를 해보진 않았고, 어쨌든 이 맛에 한번 봐볼 건데요. 하나는 이제 JFK 스페셜이라고, Japan Faith Kindness. 뭔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뭐 스페셜한 거인 것 같고, 이쪽은 이제 아일랜드 스페셜, 뭐 오키나와겠죠? 아일랜드. 그래서 이제 둘다 똑같이 뭐 Chicory Blend고요, 뭐 Sango Roa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오키나완 에코 스타일이고요. 포장은 좀 다릅니다. 이제 이게 원두 말고 드립백의 경우에는 OLT 스페셜이라고 이제 있어요. 제가 이제 요 OLT 스페셜은 선물용으로 사왔는데, 오키나와 라이프 트레셔 뭐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좀 추상적인 감성적인 그런 단어가 써 있는데, 요건 이제 드립백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물용으로 사온 거고요.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맛을 보고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만, 일단은 원두로 되어 있는 이 아일랜드 스페셜과 JFK 스페셜 이렇게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것도 이제 둘중 하나는 제가 이제 먹고 하나는 이제 선물로 드리면서 좀 이제 얻어 먹어볼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제 경우에는 이제 이 커피를 면세점 가서 공항 면세점 가서 알았어요. 뭐 유명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여행 중에는 마주친 일이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몰랐다가 이제 면세점 가서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냥 뭐 국제거리나 혹시 다른 뭐 상점에서 마주칠 일이 있었다면은 OLT 스페셜도 원두로 볼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저희 경우에는 면세점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만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OLT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산미가 좀 있는 그런 커피라고 그 설명서에 써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산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선물 드리고자 하는 분은 산미를 즐기시기 때문에 이제 산미로 이제 OLT 스페셜을 선택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. 상고 로스트 아일랜드 스페셜. 어디에도 그라운드 커피라고는 써 있지 않지만 원두가 아니라 갈려져 있는 그라운드 커피입니다. 색깔을 보면은 엄청 시꺼매요. 냄새는 살짝 뭔가 비린내 같은 게 나는 듯한 좀 특이합니다. 원두 향이 좋은데 그 사이에 생선 비린내 같은 게 살짝 있어요. 금방 산화되겠죠? 이런 설명서가 들어있어요. 일단 종류별로 특징 써 있고요. 일본어랑 나중에 번역기 써봐야겠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걸른다? 산호를 어떻게 썼다? 뭐 이런 내용입니다. 뒤에는 이제 pH 내용인 것 같고, 코랄, 산호를 갖다 쓰니까, 이제 뭐 사회 공헌 활동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아쉬운 대로 오키나와에서 컵을 못 샀으므로 하와이 컵에다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미가 조금 있고 쓴맛이 좀 강한 편이에요. 커피 자체에서는 비린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. 다만 뭔가 연기 냄새 같은 게좀 나는 느낌이 있어요. 대체적으로 이제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.